1996년 1월 20일 브라질 동부에 있는 작은 시골 마을 바르지냐. 오후 3시 30분경 자매였던 릴리아니와 시우바는 친구인 샤비에르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소녀들은 집으로 가는 방향에 있던 공터의 수풀에 무언가 웅크려 있는 듯한 생명체를 발견합니다. 처음 멀리서 보았을 때는 비쩍 빠른 사람이라 생각했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엄청난 악취를 풍기고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소녀들 앞에 있는 생명체는 동물도 아니고 특히나 비쩍 마른 사람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본 적 없었던 이상한 생명체였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본 순간 동물도 사람도 아니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괴 생명체는 약 160cm의 머리가 크고 몸집은 매우 말랐으며 V자 모양으로 갈라진 발, 커다랗고 붉은 눈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머리에는 독특하게 생긴 세 개의 돌기가 있었고 지독한 악취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그 생명체는 소녀들과 눈이 마주쳤을 때 극심한 공포를 느끼는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처음 보는 이상한 생명체에 공포심을 느낀 소녀들도 곧장 집으로 달려가 어머니에게 악마를 보았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이들이 불안해하는 것을 보고 생명체를 보았다는 장소인 공터로 함께 이동하게 됩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생명체는 사라진 후였고 강한 암모니아 냄새만 남아 있었습니다. 소녀들이 보았다는 생명체에 대한 소문은 외계인을 보았다는 내용으로 재포장되어 빠르게 도시 전체로 퍼져 각종 신문 기사와 뉴스에까지 보도되며 브라질 전 지역에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사람들은 소녀들이 바르지냐에 자주 출몰하는 원숭이를 잘못 본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브라질에는 UFO를 목격했다는 신고가 다수 접수되었고 소녀들이 본 것은 착각이 아닌 실제 외계 생명체일 수도 있다는 주장과 함께 바르지냐 외계인 조우라는 이름으로 더욱 화제가 되었습니다. 당시 추락한 것으로 보이는 UFO를 군인들이 트럭에 실는 것을 보았다는 목격자와 추락한 UFO에서 탈출해 몸을 숨긴 외계인을 생포하기 위해 바르지냐의 군부대가 파견되어 외계인 수색 작업을 펼쳤고 그 결과 외계인 두 명을 생포했다는 이야기까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군인이었던 마르코 체레즈와 그의 동료 에릭 로페즈는 괴 생명체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1월 20일 현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외계인을 생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맨손으로 외계인과 접촉한 체레즈는 알 수 없는 바이러스 감염으로 그 다음 달인 2월 15일 실제로 사망하게 됩니다. 체레즈의 죽음으로 많은 의혹이 생기며 바르지냐 외계인 조우에 큰 힘을 실어주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유가족들 또한 부검을 요청하게 되지만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에 무려 1년이 흐른 뒤 받아본 결과는 폐혈증으로 인한 사망이었습니다. 유가족들은 이 결과를 납득할 수 없었고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정부가 진실을 은폐하고 있다며 이를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2022년 10월 미국의 제임스 폭스 감독의 모먼트 오브 컨택트라는 다큐멘터리가 공개되면서 다시 한번 화제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이에 앞서 2010년 브라질 군이 주도한 공식 조사에서 당시 소녀들이 보았던 생명체는 외계인이 아니라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34세의 노숙자 남성 무디뉴일 것이라 발표했습니다. 지적장애를 겪고 있는 그가 셔츠를 벗은 채 벽에 웅크려 있는 모습이 당시 주민들에게 자주 목격되었고 브라질 군은 이를 본 소녀들이 착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군부대가 생명체를 잡기 위해 파견된 사실은 전혀 없으며 실제로 군차량이 인근 지역에 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일반적인 임무를 수행하던 중이었다는 발표를 하게 됩니다. 또한 주민들이 목격한 UFO는 과거 군비 경쟁으로 쏘아올린 소련의 노후화된 인공위성과 우주 쓰레기가 지상으로 추락하며 이를 오인한 것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미스터리한 의문의 죽음을 맞은 브라질 정보원 신분의 군인
마르코 체레즈에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는 시간이 지나며 내용의 진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마르코 체레즈, 그는 특수 임무를 받은 군인이 아닌 경찰 신분으로 당시 그와 함께 외계인을 생포했다는 에릭 로페즈라는 인물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마르코 페레즈 또한 외계인이 아닌 겨드랑이에 생긴 종기를 제거하고 난 이후 면역력이 크게 떨어지며 급성 폐혈증으로 사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최초 의료 과실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종기는 안전하게 제거되었고 이후 검사 결과에 스테필로코커스 슐라이페리라는 포도상 구균에 속하는 박테리아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흔히 사람에게 발견되기보다는 개나 고양이의 농핏증, 외이염, 중이염과 같은 염증성 질환의 원인으로 나타나지만 간혹 사람에게도 감염의 증상이 나타나 보통은 발열, 통증, 불쾌감 정도로 끝나지만 심한 경우 다발성 장기 부전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체레즈의 경우 또한 종기를 제거한 이후 면역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며 스테필로코커스 슐라이페리로 인한 급성 폐혈증이 원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침묵의 살인자라고도 불리는 폐혈증은 감염에 대한 신체 면역 체계의 극단적인 반응으로 극히 드물지만 제모를 잘못하거나 피부에 난 고름을 제거하는 정도로도 2차 감염이 생겨 심하면 혼수 상태에 빠지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사건을 둘러싸고 미스터리를 증폭시킨 부검의 결과가 1년이나 늦어진 이유 또한 어이없게도 금전적인 문제였습니다. 당시 신체 조직 일부를 검사했던 법의학자 호세 자니니 박사는 자신의 연구실에서 테스트를 진행했고 이에 의뢰 측으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해 계속 미루어졌던 것이었습니다. 마르코 체레즈의 이야기는 최초 아데마르 호세 게파르드라는 브라질 유해 부호 연구가가 제임스 폭스에게 체레즈의 사망 이야기를 전해주며 이것이 부풀려지고 이에 오히려 유가족들을 유해 부호 외계인의 음모론에 끌어들이게 된 이야기입니다. 바르지냐 UFO 사건은 최초 소녀들의 이야기를 접한 이후 돈이 된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붙으며 제2의 브라질 로즈웰 사건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한 흔적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는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UFO를 보았다는 목격자들의 증언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그날 소녀들이 보았던 생명체와 마르코 체레즈가 어떤 경로로 감염되었는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는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제임스 폭스 감독은 바르지니아의 외계인을 검사했다는 인물과 접촉해 35초짜리 영상과 사진이 존재한다는 정보를 입수했고 이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조만간 놀라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말은 진실일까요? 정말 마르코 체레즈, 그는 23살의 젊은 나이에 외계인과 접촉한 이후 의문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사망한 것일까요? 그리고 그날 소녀들이 보았던 생명체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새벽 까막이었습니다.